안녕하세요. 상주의 진산농원에서 감 따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이 10월 30일? 예, 오늘 아침으로는 계속 서리가 내리는데, 아직이요, 산 골짜기에는 단풍만 이쁘게 들었습니다. 이게요. 오늘 아침에 와서 지금 금방 따내린 감인데, 이거는 그 곶감 만드는 거, 상주 곶감 만드는 거, 둥시, 상주 둥시면 상주 둥시. 둥시감. 이렇게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땁니다. 저기는 우리 아들이 지금, 예, 높은 데 가서 따고 있네요. 오늘 참 날씨도 좋다. 산에는 단풍이 노랗게 물들고 하늘은 파랗고, 그런데 감 구경 좀 쉽게 드리고 감나무가 이래 너무 높아가지고 올해는 막 이렇게 기계 톱으로 아주 이렇게 잘라 내립니다. 이렇게 잘라 내려서, 지금은 이제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옛날만큼 높은 데 있는 감나무를 따려고 하면 이감 따서 다 인건비 줘도 모자랍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높은 감나무들을 한이 정도 그래서 다 자를 계획입니다. 저쪽도 그래. 예, 저 윗동은 다 자르고 땅에서 이렇게 늘어져서 손이 바로 닿을 수 있는 이런 가지만 이제 감을 달 계획입니다. 아우, 감 이런 거딱 이렇게 꺾어서 쭉 걸어 놓으면 보기 좋겠는데, 그래 홍시가 되면 하나씩 쏙쏙 빼먹는 맛도 제 맛인데, 감히 거의 올해는 흉년인데, 이 골짜기만, 저희 마을에서는 이 골짜기만 감이 이렇게 주렁주렁 열렸어요. 여기는 아늑해가지고 겨울에 동해를 잘안 했나 봐요. 여기도, 어우, 나무가 이렇게 축축 늘어지고, 이렇게 막 가지가 늘어졌습니다. 이건 뭐 조그마한 나무가 감이 하도 많이 열려가지고 끝이 이래 닿았네 땅에. 벌써 홍시가 됐나? 아직 홍시는 안 되는데 잘 익었구만. 이렇게. 오. 이 정도면 감 구경은 좀 하셨죠?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감 따는 장대를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. 이 장대가 감 수확기 아버지 손이라나? 어쨌든 뭐 이름은 어쨌든 요렇게 생겼습니다. 끝이. 그리고 요렇게 여기는 풀어서 이래서 이걸 뺐다 끼웠다. 그래가지고 뭐 원하면 뭐 4m, 5m 높은 데도 감을 딸수 있습니다. 요렇게 천천히 그렇게
나무가 높은 데는 이만큼 높은데 굳이 올라가지 않고도 땅에서도 이렇게 예, 이렇게 딸 수가 있어요. 좋아 좋아. 그리고 더럽은데 더럽은데 딸 거 쭉 빼봐. 빼는 장면. 쭉쭉 끝까지 빼봐. 됐어. 이제 저 높은 데 거, 높은 데 거. 길이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거라서 아주 유용하게 잘 씁니다. 상주에는 아마 이게 거의 대세인 것 같아요. 근데 아직 이제 감이 좀 적은 지역에서는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, 그런데 참 이걸 어디서 사느냐 또 이런 거 전화해서 물어보지 마시고, 상주에 그 농자재 파는 데는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. 검색하셔서 그렇게 뭐 구입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. 이게 한참 바쁜데 막 일하고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그 장대 어디서 삽니까? 이러면 참, 그러니까 검색하셔가지고 상주에 있는 농자재 어디든지 다 있으니까 이렇게 구입하시면 될 겁니다. 네, 오늘 날씨도 좋고 참 하늘 좋은 하늘 한번 더 찍어드려야겠다. 아주 청명한 가을에 행복한 가을 맞으시기 바랍니다. 안녕히 계세요.